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1102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측에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바로 톨게이트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1102평입니다. 강릉 영동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그러한 토지 계획관리지역이죠. 1102평입니다. 아주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강릉 표받는 곳 톨게이트 IC고요. 그리고 바로 접해 있는 좌측 부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보리밭입니다. 앞에 있는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밭. 보리밭 하면 어릴 때 생각도 추억이 생각이 많죠. 자, 우측에는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바로 IC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접해 있는 그런 보리밭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깜빡이는 화살표 그리고 경계선의 모습 빨간선이죠. 토지 모양 좋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102평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축할 수가 있고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좋고요. 토지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영동고속도로 IC하고 바로 접해 있는 노랗게 익어가는 물 익어가는 보리밭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우측이 영동고속도로고요. 저 앞부분이 표받는 곳 영동 톨게이트 그리고 바로 현재 앞에 보이는 보리밭이 본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가 좋습니다. 강릉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토지고요. 바로 2차선 도로가 또 접해 있죠.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 1종, 2종, 근생, 그리고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발에 허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요. 아주 강릉 옥계 그리고 속초를 잇는 이 부분이고 해서 아주 대형 음식점, 대형 물류시설, 창고시설, 뭐, 이런 농도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부동산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이 영동고속도로고요. 아주 노랗게 물 익어가는 보리밭이 본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계획관리적이고, 1102평입니다. 사실 1102평 하면요, 굉장히 큰 토지죠.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IC와 접해 있고요. 있는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주변을 점검해 보니까요, 1102평으로 할수 있는 것이 기대된 만큼은요, 대형 창고시설, 그리고 강릉 속초, 그리고 이쪽 영동 정선, 그리고 옥계 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요, 대형 고급 음식점, 대형 음식점, 또는 대형 물류시설, 대형 판매시설, 뭐, 그 어떠한 그러한 시설 개발하기를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강릉 IC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 토지 면적 110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엮여있는 계획관리지역 1102평입니다. 대형 물류시설, 대형 창고시설, 대형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